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프레젠트협회 회장 김효석입니다. 저희 협회에서 2021년 연말에 아주 좋은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전문 강사 신인상 경진대회입니다. 많은 곳에서 명강사 경진대회는 많이 합니다. 저도 뭐 명강사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상도 받았는데, 명강사는 많이 있는데, 뭔가 강사에 도전하고 싶은 분들, 운동 경기도 그렇잖아요. MVP도 있지만 신인상도 있잖아요. 신인상은 신인들에게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추어 강사, 강사에 도전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 등용문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단순히 경진대회만 하는 게 아니라 본선에 진출하시면 코칭도 해드리고, 홍보도 해드리고, 또 대상 받으면 책도 내드려요. 그 행사를 지금부터 안내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전문 강사 신인상, 대상을 받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협회 회장상이 갑니다. 멋진 상장과 상패가 수여가 돼요. 신인상은 딱한 번, 인생에 한 번밖에 못 받는 거 아시죠? 신인들만 받는 거니까. 이미 강사시라고요? 죄송합니다. 이 전문 강사들, 이미 1년이 넘은 강사들은 도전이 안 되고요. 새롭게 강사가 되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만 기회를 드릴게요. 그리고 한국강사신문에 기사가 납니다. 요거는 네이버, 다음, 구글에 다 검색이 돼서, 여러분 성함을 탁 치면 딱 상 받았다, 대상 받았다라고 딱 단독 인터뷰 기사가 나갈 겁니다. 또 전자책을 무료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강의한 컨텐츠를 잘 정리를 해서 녹취를 해서 워드로 쳐가지고 수정을 해서 멋지게, 사단법인 한국 프레젠트협회 이름으로, 본인 이름이 아니라 협회 이름으로 책이 나갑니다. 공신력 있겠죠. 그리고 또 홍보 영상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어디 가서 이렇게 프로필 낼 때, 강의 프로필 낼때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강사 홍보 영상도 무료로 제작해 드립니다. 그러면 신인상 참가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아마추어 강사입니다. 강의 경력 1년 미만. 2021년 8월 기준으로. 그래서 작년 7월 이전에 데뷔하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신인분들만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력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양보해 주세요, 신인에게. 그리고 영업인, 전문 강사가 아니더라도 나는 내 상품을 좀 프레젠테이션 하고 싶어, 홍보하고 싶어, 도전하세요. 이것도 강의잖아요. 상품을 강의하실 수 있잖아요. 이런, 또 리크루팅, 리크루팅도 강의잖아요. 이런 분들도 접수를 받겠습니다. 또 예비 창업인, 투자를 받고 싶어, 또는 내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모집하고 싶어, 함께할 동업자를 찾고 싶어, 이런 분들 있죠? 프랜차이즈를 내가 하고 싶어,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고요. 또 동기부여 강사, 내가 삶이 참 이런 어려움을 겪고 이런 성과를 이루신 분들, 그분들도 도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좀 아마추어니까 좀 어설프면 제가 코칭해서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도전해 보세요. 자, 전문 강사 신인상 예선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희 설득연구소에서 접수를 받고 있고요. 자기소개와 강의 주제, 소정의 양식에 기입만 하면, 우리 이영권 교수님이 담당이세요. 그분이 전화를 드려서 인터뷰를 좀할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되셨는지, 가능한지 인터뷰를 통해서, 웬만하면 올려드리려고 그래요, 예선 전에. 그래서 화상 강의로 진행됩니다. 20분을 강의하실 거예요. 20분이 맥시멈이에요. 그리고 미니멈 10분이에요. 10분 미만으로 하시면 안 돼요. 탈락이에요. 그리고 20분이 넘어가면 그냥 끊어버릴 거예요. 탈락은 아닌데 그냥 마이크 꺼버릴 겁니다. 그래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공정하게 평가해야 되니까 심사위원 평가 50%, 또 청중 평가, 현장에 있는 청중분들이 또 같이 평가할 겁니다. 그래서 50%로 본선 진출자를 한명 내지 두 명을 선발합니다. 꼭한 명은 선발할 거예요. 근데 두 명이 안될 수도 있어요.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패자 부활전을 또 기회를 드릴 겁니다. 다시 한번 재도전할 기회를 드리니까 너무 슬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끝난 다음에 제가 원포인트 레슨으로 강의 코칭을 너무 많이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원포인트입니다. 이 강의는 어땠고요? 어떻게 하시면 좋고, 어차피 제가 보니까, 그래서 핵심적인 것만 제가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기대를 크시면 안 되고요. 원포인트입니다. 레슨을 해드릴게요.
자, 본선에 진출하셔야겠죠. 본선 대회 날짜는 아직 안 정했는데요. 협회 이사님들하고 다 협의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선 진출자는요, 전원 시상하겠습니다. 대상 1명, 은상, 금상 2명, 은상 3명, 동상 다수. 본선만 진출해도 전원 신인상 수상이 되어 그래서 거기서 프로필 내실 때 사단법인 한국프레젠터협회 강사 신인상을 받았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뭐 굳이 은상 받았다, 동상 받았다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진출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상장과 상패를 드리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협회 홈페이지에 수상자로 공개가 되고요. 한국강사신문에 기사 내드리고 강의 영상을 OBM TV에 송출하는데 이거는 뭐 본인이 거부하시면 안할 겁니다.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본선 대회 심사 기준은 예선 점수 30%, 본선 공개 투표 30%, 심사위원 평가 40%로 진행되고요. 본선 대회는 심사비가 있습니다. 예선은 심사비가 없는데요. 심사위원도 초대를 좀 해야 되고 또 행사장도 좀 빌려야 되고 또 상패도 좀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본선은 20만 원의 심사비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누구나 강사가 될수 있는 시대입니다. 강사에 도전하세요. 한국 프레젠트협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신청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